울진군에서 제공한 죽변 수협과 후포 수협을 통한 2020년 수산물이 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울진 지역 어민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00억대 이상의 위판액을 올린 오징어 등 주력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여 어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죽변 후포 수협의 전체 위판량은 22,164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568톤에 비해 9.8% 줄었습니다. 수협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6,018톤의 위판량과 553억 5,900만 원의 위판액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9,063톤, 총 1,000억 8,800만 원의 위판 실적을 올리며 전년 대비 각각 50.6%, 80.8% 증가했습니다. 오징어 위판가는 지난 12월 중순 기준으로 활어의 경우 마리당 5,500원에서 6,000원 선에 거래되었고 선어는 상자당 7만원에서 7만 5천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울진 주변 해역에서 생산된 주요 어종별 어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징어, 가자미, 대구, 새우, 붉은대게 등은 어획량이 전년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지난해 죽변 수협과 후포 수협에서 위판된 전체 수산물 위판액의 57%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위판 실적을 거둬 효자 어종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오징어 9,063톤에 이어 붉은대게 3,974톤, 방어 1,170톤, 가자미 1,039톤, 대구 694톤, 문어 380톤, 골뱅이 328톤, 대게 316톤, 고거 312톤, 새우 308톤이 지난해 생산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어종별 주요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가 50.6% 증가한 것을 비롯해 가자미 56.7%, 대구 70%, 새우 16.7%, 붉은대게 9%, 골뱅이 39% 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게는 25.8%, 문어 11.6%, 방어 38%, 보거 72.5% 등은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대게는 316톤, 102억 9,800만 원의 위판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6톤에 비해서는 어획량이 110톤 떨어졌지만 위판액은 오히려 6억 원 많았습니다. 대게는 지난 12월 중순 기준으로 마리당 평균 12,800원 선에 위판되었습니다. 또 붉은 대게는 3,974톤으로 222억 3,200만 원의 위판고를 올렸고 이는 전년 3,714톤에 비해서는 어획량이 260톤 늘었으나 위판액은 오히려 28억 4,200만 원 줄었습니다. 문어는 지난해 380톤으로 95억 원의 위판 실적을 올렸지만 전년 대비 어획량은 50톤 감소한 데 비해 위판액은 1억 증가했습니다. 한편 2019-2020년 수산물 위판 실적 통계 자료는 죽변 수협과 후포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위판되는 수산물의 위판 가격과 위판량 등을 집계한 자료로 어업인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